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골백번 생각해도 오늘의 북한에 나오는 노동신문 논조를 보고 다 뒤져봐도 쿠데타 원래 가능성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징후는 요만큼도 안 보여요. 앞으로 용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나라지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인 준비 정도를 놓고 볼 때도 시스템 상으로 놓고 볼 때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탈북민들조차도 쿠데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가능한가? 양 선생님 생각은 어떻소? 절대 북한 체제 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왔던 북한에서 보안기관에서 올해 18년 동안 일했던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금 더 감시는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저 산간 오지 어느 오솔길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다 장악하고 감시하고 대책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거저 수시로 내린다는만. 근데 우선 첫째, 쿠데타나 뭐 민중봉기나 민중봉기.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요소가 형성돼야 되는데, 조건 요소가 형성돼야 돼. 우선 첫째,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무력. 그러면 세 번째,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언론 장악. 맞아. 이렇게 되네. 이 요소가 충족될 때만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북한 체제 자체가 이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누구도 못 가지게 돼 있어. 모두, 아니, 가질 수 없도록 체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렇지. 첫 번째, 조직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 기업해야 된다. 기업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있어요, 북한에? 없지요. 기자님도 살아봤지만은, 만약에 아무것도 없지요. 막 쿠데타를 뭐 한다고 치자면, 우선 첫째, 그것도 지리적 요건이 있어요. 지리적 요건이 김정은이를 쿠데타를 해서 오퍼뷰를 내면 김정은이가 정확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비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 라인이 또 있어야 돼. 두 번째 사람 기업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군 쿠데타를 하려면 장성들을 기업해야 되잖아. 근데 기업하려면 북한 체제상에서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까지는 다 하고 운전수, 간호사, 무관 부관 이것들이 어느 라인으로 자기를 감시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행정적으로는 그 군단장한테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얘들 뭐야? 보고 라인이 다 다 다르다고. 달라. 얘들 자체를 귀합해야 된다. 먼저 먼저. 이거 근데 불가능하지. 북한에서는 그 운전병이나 부관, 부관 뭐 비서, 비서 의사 우의사, 간호사 이걸 계속 교체하잖아. 계속 계속 교체. 교체. 거기서 발생 그거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지. 기업할 요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기업에 또 중요한 거는 당사자 외 공개 경찰, 비밀 경찰하고도 라인이 형성돼야 되거든. 그럼 우선 첫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김정은이가 어디에 움직이고 어디 가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 그 김정은이를 그렇지. 엎어치울 거 아니에요. 엎어치든. 만약에 김정은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일단 정변을 일으킨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김정은 잡는 거는 좌우 문제고. 그럼 뭐 정변 이렇게 해서 패가 돌면 김정은이는 굴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좀 정당에는 그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판이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거든. 김정은이 어디 있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 비밀경찰, 공개경찰, 군의 어떤 서로의 말하자면 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 통합이 있어야 되거든. 서로. 서로 뜻을 맞춰야 맞아요.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걸 절대 못 맞출 것 절대 못 같아요. 맞추고, 그 제일 중요한 게또 언론이란 말이야. 근데 언론을 장악할 수 있어? 군인이? 언론 못 장악하지. 그건 김정은이가 직접 챙기고, 그건 언론을 불가능. 장악하려면,
그 언론하고도 다 이 사람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국내 언론을 장악 못하면 외부 언론과의 라인도 있어야 돼. 예. 그게 불가능하고. 예, 그게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또 무력상. 무력. 예. 그거는 못 움직이지. 무력을 움직일 때는 김일서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거니 사단 군단장이 움직인다. 네. 군단장 그거 정치위원 참모장 참모장 뭐. 그 군당 정치위원 보위부장 이게 다 똑같아야 돼. 네, 다 일치된단 말이야. 돼야 되는데 얘들 라인이 다 달라. 그래. 그리고 내가 뭐 한 개 군단을 통일시켜서 조직체를 만든다 하자. 그러면 북한의 보통 한 개 군단이라면 세 개 사단이거든요. 예. 예? 근데 북한의 호위 사령부라는 자체가 그 가들이 사명 자체가 그냥 구태타를 막는 내 주요 사명 임무예요. 허위국은 무기 예.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고. 예. 시가전, 예, 시가전. 구태타 고고하게끔 예. 그 이상의 탱크도 예. 안 들어가는 예. 허위국이요. 그리고 병력 수가 더 많아. 호위 사령부는 10만이 넘어요. 그리고 한 개 군단장이 뭐 자기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해도 그 3만 병력 갖고 그 7만을 상대할 수 있어? 상하지. 그다음 내각 근진 이게 다 다르거든. 허위국은. 허위국 병력이 장난 아니지. 10만이 넘어요. 그 새끼들은 사령부라 그래도 10만이 넘어요. 근데 이 한 개 군단이 보통 한 3만을 보거든요. 세 개 사단을 그거 뭐 특수요단까지 합해야 4만이나 보자. 그래도 그 10만을 상대할 수 있고 또 무기 장비 자체가 호위 사령부는 최신의 장비들만 가지고 있어. 북한의 그 100만이 넘는 무력 가운데 중에 최신형 무기들을 다 허위국 사령부가 허위국이 다 가지고 있지. 탱크요, 장갑이요. 에. 이건 금신형 무기, 수입한 무기, 허위국이 뭐 1차적으로 지급하니까. 그거는 뭐, 극하고 어느 군단이든 이게 아무리 해서 병력까지 움직여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엉덩이 들기도 전에 이건 없었죠. 북한의 무력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북한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90년대 그 육군단 했던 건 그건 구태타 소리란 건 그건 꾸며낸 소리고 그건 김정일이가 그 제목을 반정 무모해 꾸밀하길다가 체포했다고 그건 백성들한테 선전하는 거고 실제는 가들은 구태타 모의를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하고 외화벌이 얽혀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4배 구태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병철이란 자가 지금 쿠데타 일으키고 김정은을 연금시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이병철은 무력이었거든. 군수공업부 부장 하던 놈 아니야. 그 군수공업부 노동자들한테 총을 쥐어가지고 그 상간오지에서 끌어내겠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모든 중앙당 당중앙의 비서들 정치국 상무위원부도 다 낱개로 김정은에게 이렇게 직속돼 있거든. 같이 앉아 회의는 같이 하는 것 같아도 다 달라 서로 경계하게 딱 만들어놨거든. 요직에 있는 놈들은 도청이 다 돼 있어요. 다 집에. 그 이건 움직이지 못하지. 그 새끼들 도청이 어디가 붙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뛰들 못해요. 그 뛰게 되면 그 새끼 잡아가. 잡아가지. 왜 또 뜯는가 문제를 삼아서. 그렇지. 걔네 이렇게 귀합이 이 집회 결사 결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제가 북한인데. 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거는 이 내부적 문제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내부적 조건 때문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북한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이 어떻게 인근 나라에 나서 조직을 묶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북한이요. 그래. 옆에 중국이 있지, 러시아가 있지. 여기다 망명정부 어떤 반정부 단체도 세울 수가 없어.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하고 국내에서 이게 하다가 피신했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북한은 그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그 북한이 불리하단 말이야. 네. 그래. 어디 피신할 때 뭐 러시아가 가서 중국 가도 잡히고 러시아가도 잡히고 그건 뭐 아예 아예 택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도둑은 한 번 내려고 바다건너 일본도 못 가고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외부적으로 이 지지 세력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이 지정학적인 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 북한 땅은 손바닥만 해서 숨을 데도 없어요. 한번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디 숨어, 숨을 게? 숨을. 지하에도 못 들어가고, 지상에도 못 나고, 하늘에도 못 가고, 딱 이렇게 돼 있거든. 많은 분들의 기준에서 이상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엔 정상인데,
우리도 저 김정은이 구태타든 뭐든 북한 주민의 손으로 김정은이 제거되는 건 가장 바람직한 자존심이지만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북한이거든. 그럼 우리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걸 다 짐작하고 있잖아. 우리 다 짐작하고 있지. 근데 지금 노동신문에 뭐 김정일이가 일면에 안 나왔다고 지금 뭐 김정일이가 뭐 실각됐다. 이건 북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왜냐면 김정은 이 새끼는 지금 뭐인가 하면 3대로 내려오면서 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젠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잡은 지 10년을 됐잖아. 10년 됐지. 10년 됐으니까 이젠 자기 정권을 확실하게 틀어줬다는 자신감이요. 지금 뭐 자기 절개들을 내보내잖아. 뭐 부위원장들 뭐 수혜 지역에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야 이젠 내가 골치 아프게 내가 다 그거 못 나갔으니까 너들이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사진만 보지 말고 내용들을 좀 보십시오. 지도자의 지시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간부는 어떻게 나가고 다 이렇게 자사구구 돼 있어요. 내용을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래. 그 내용도 안 봐. 만약에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실각이 됐으면 노동신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아예 노동신문은 며칠 발간을 안 하든지 이게 이 사태가 벌어져야 되거든. 왜냐하면 노동신문 수령의 지령서, 노동당의 지령서라고 딱 돼 있거든. 진짜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의 아들을 4대로 올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일은 없지 않소. 노동신문만 뚜렷이 들여다봐도 정변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하나도 없이 자꾸만 일면에 간부들이 나왔다 해서 또 무슨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자꾸 풍문을 뿌리는 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김정은 앞에서 어떤 간부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실각됐다는 그런 요인이 하나로 하나의 변화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거 이병철이 아니에요. 뭐 군수공업부 부장이라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아, 당 군수공업 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위원이 돼 상무위원이며 상무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 모든 걸 놓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찰나의 사진을 찍었는지 주머니에 뭘 엮는 찰나의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머니에 있던 자체가 말이지 김정은이가 너 그렇게 해도 김정은은 나는 건재에 있다. 나는 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그 건재 표시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자신감을 확실히 잡았다는 소리요. 그것들이 뭐 몇 차례 검사해서 그 사진을 찍어갔는데 사진을 많이 찍거든. 그 같은 한 컷에 여러 장을 다 해서 김정은한테 딱 올려가서 노동신문에 자기 얼굴과 이거 모두 나가는 거 김정은이 직접 골라서 이걸 내보내라고 이렇게 사인하는 겁니다. 아무나 막 찍어서 막 내보내지 못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내보냈다는 자체는 발사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병철이가 쿠데타 한다는 건 그런 지위에도 있지 않고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김정은을 꼭 죽여야 됐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놈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의 오늘의 지위 자체가 당, 비밀경찰, 공개경찰, 무료, 노동청이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위에 없다는 건 이것만 놓고 봐도 허위국은 또 누구나 못 움직이지. 그래, 그거는 뭐 택도 없지. 그건 누구도 못 움직이고 딱 김정은 의원님만 하나가 움직이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찰나는 어떤가 하니까 3년 전에 온 보안기관 그 양반이 다른 거 없어요. 외부가 개입해야 돼요. 외부가 개입해서 북한 땅에 포탄이 한 발만 떨어져도 그땐 봉기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외부 세계가 개입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봉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단 백성들, 군부대 병사들 이런 하층민들 속에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때 돼야 가능성이 있다. 좀 힘들긴 힘들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부 말단에서 일어난다는 건 그거는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부타다라는 항상 그 상층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북한 상황을 볼 때 상층부는 외부 세계에 개입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상층부는 움직일 확률이 운신이 보기 상당히 좁지. 운신이 보기 좁다고? 왜? 좁을 수밖에 없지. 여태까지 같이 부역했는데 김정은이하고 같이 취급됐는데. 아, 진짜 최고위급은 그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이 새끼들이 정치위원 후보위원 그 새끼들이 최고위급이고 상층부는 군부로 얘기해서는 군단장급, 장령급에서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도 하층 병사들한테서는 그건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지. 만약에 외부 세계 개비해서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피를 적게 흘리게 하고 인민도 보호해야 되겠다, 병사들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 백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그러나 김정은 정권 3대 세습 독재를 제거하는데 우린 당신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 선까지 가기가 힘들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요새 뭐라면 쿠데타 설라고 중앙당이 불안하다, 호위국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김여정이가 지금 대대적인 주민 숙종에 책임지고 나갔다고. 김일성 적석은 저들 속속 선에 절대 피를 안 묻힙니다. 싸이나 매부한테 묻힐지언정 그 적석에는 절대 안 묻힙니다. 인민이 지도자고 자유로운 오버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김일성 적석은 선에 피를 안 묻힌다. 그래서 여정이까지 나선 거 보니 북한이 다급하다 이런 징조 역시 없다는 것.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양영일 선생은 절대 북한에서는 어떤 쿠데타도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저 역시 양 선생님이 우리가 분석은 다르지만은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민중봉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민중봉기가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적어도 여행의 자유, 자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외부 세계하고 현장을 찍고 넘기는 자유, 이거지 자유. 이거는 보장돼 있는 독재 국가들에서 민중봉기도 일어났더라고요. 북한은 이조차도 요만큼의 틈도 없습니다.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북한, 내가 살아본 북한, 오늘 북한도 같아요. 사람이 서너 명이 모여서 뭘 하는 것까지, 술 먹는 것까지도 다 감시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 그 다음 날은 다 보고되고. 다 보고되고. 어떤 내용으로 술을 먹었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했는 거고, 그 보이부에 다 보고된단 말이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친척끼리 앉아서 제사 지내고 뒤에 앉아 술 먹는 것까지도 다 보고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런 정말 김일성, 김정일 때는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다 해고, 오늘날에 와서는 얼마나 통치를 빡세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상간어지에서 바늘 떨어진 소리까지 다 장악하라. 오늘 북한은 이 시대에 들어섰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성향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쿠데타까지는 안 일어나도 무리지어 들고 뛰거나 자기네 정권을 반대해서 어떻게 불평불만이 많아질까 봐, 그게 규합이 될까 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부 구조가 일반 주민 사회보다 100배로 셉니다.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이 주민들 억작 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독재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로 김일성 적석이 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절자가 죽기 전까지 북한의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요만큼의 쿠데타의 틈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겪은 사람들로서 나름 원리적으로 추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